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맛집남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맛집남 헤드라인 뉴스. 첫 번째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태평양 남해의 낙원, 비너스의 섬을 닮은 그룹 타이티. 섹시, 큐티, 걸크러쉬 등 매번 새로운 이미지로 매력 발산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맛집 블로그로 활발히 활동 중에 있는 타이티의 멤버 미소씨와 민재씨. 맛집남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과연 시청자분께 생생하게 맛 표현을 전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맛집남 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등급 돼지와 2플러스 한우가 만나 콜라보레이션을 이룬 한박 스테이크 돈가스와 이에 대적할 선수인 한정판 2플러스 한우 불고기 돈가스의 불고티는 대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맛집남 뉴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두부의 갑, 초당 두부 요리의 대결. 특별한 숙성 비법으로 맛을 낸 순두부찌개와 제주통 돼지 김치찌개입니다. 과연 어떤 비법이 숨겨져 있는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주 현장에 나가 있는 톤덕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톤덕 기자! 톤덕 기자! 네, 여기는 지금 여주 중계차 앞에 나와 있는 토니안 김재덕 기자입니다. 네. 자, 저희와 오늘 또 함께 해주실 네. 특별한 특파원분들을 모셨는데요. 자, 특파원 타이티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디 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발끝부터 오늘 모든 에너지를 저의 미각으로 쏟아부어서 열심히 시식을 하고 평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 와! 발끝부터 네. 머리 끝까지. 네. 아, 뭐 오늘 모든 열정을 쏟아서 네. 네, 맛집남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들어봤고요. 자, 그럼 오늘 열정 넘치는 우리 네 사람이 이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볼까요? Let's go! 맛집남 뉴스, 토니안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옛 추억을 소환하는, 네, 바로 동심이 살아나는 곳인데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눈길을 끄는 이곳은 바로 사장님이 직접 소품까지 제작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맛집남 뉴스에서 첫 번째 선보일 메뉴는 바로 돈가스입니다. 원래 돈가스는 일본 요리, 서양의 포크 커틀릿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돈가스군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돈가스가 드디어 등장을 했는데요. 네. 포크 커틀릿이랑 돈가스랑 네. 차이가 있어요? 포크 커틀릿은 이 소량의 기름을 사용해서 이제 앞뒤로 네. 살짝 튀겨주는 것이 이제 포크 커틀릿이고 약간 스테이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돈가스 같은 경우는 기름을 많이 해서 거의 치킨처럼 후라이드처럼 이렇게 듬뿍 담가서 튀기는 게 이제 돈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한국 돈가스와 또 일본 돈가스의 차이가 있어요. 한국 돈가스는 소스가 네. 뿌려져서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일본 돈가스는 소스를 따로 찍어 먹게끔 따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네, 짚어주셨어요. 맞아요? 또 차이가 있다면 일본식 돈가스는 처음부터 이렇게 잘라져서 나오고요. 한국식 돈가스는 통으로 나오는 게 좀 다른 점인데 이 보듯이 이제 부어져 있고 소스가 그리고 또 통으로 나와서 직접 잘라 먹는. 일단 비주얼 자체가 일반 돈가스 집과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오. 고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맛있어. 맛있죠? 저는 되게 돈가스라고 해서 되게 그 두툼한 돈가스 생각했거든요. 근데 되게 고기가 얇아요. 그리고 이게 좀 나온 지 10분, 15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아직도 바삭함이 살아있어요. 돈가스가 초벌에 재벌까지 해서 좀 더 바삭한 느낌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초벌이 뭐고 재벌이 뭐죠? 초벌은 네.
살짝 익을 만큼만 튀겼다가 건져서 냅뒀다가 그 다음에 재벌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훨씬 더 바싹 튀기는 거죠. 한 번에 튀기는 것보다 이렇게 나눠서 튀기는 게 훨씬 더 바삭한 거죠.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바삭하구나. 네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치킨들도 그렇게 두 번씩 튀기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기름도 한번 빼고 그런 느낌으로. 그럼 세 번 튀기면 훨씬 더 바삭해지나요? 아, 세 번 튀기면 이제. 타요. 그렇죠. 또 이 고기가 1등급 알 등심을 또 사용한 고기예요. 그래서 육질이 좀 더 부드럽지 않나, 그리고 육즙이 살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 등심이 뭐죠? 알 등심 뭐예요? 알 등심이 등심의 한 덩어리인 거죠. 보통 일반 등심은 기름기가 좀 많아요. 근데 알 등심은 기름기가 적고 육질이 쫄깃쫄깃 부들부들한 그런 맛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돈가스가 좀 알 등심이. 그렇죠, 알 등심이죠. 또 고기에 또 구멍을 이렇게 조금씩 냈어요. 식감도 괜찮고 좀 더 바삭한 더 느낌. 부드러운가 봐요. 좀 더 부드러운 느낌. 소스가 좀 다른 돈가스 소스보다 좀 더 약간 깊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 단맛이 그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네. 좀 더 깊은 단맛? 깊은 단맛. 정확히 입맛이 굉장한데요? 정확히 집어주신 게 설탕 이렇게 대신 특제 소스를 사실 사용해서 건강에 더 좋은 돈가스가 또 되는 거죠. 뭐 사과, 감초, 뭐 꿀 등등으로 이제 단맛을 냈죠. 거기에 이제 조금 다른 맛 느껴지는 게 이제 그 후추. 아, 맞아요. 네, 후추 맛이 맞아요. 강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레드 와인. 그래서 저는 네. 약간 계피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소스에서. 계피요? 네. 약간 알싸하면서 그 코끝에 그 찡한 그 향. 약간 계피 향 같은데? 식당 하세요? 굉장히 맛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돈가스 네.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샐러드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런 방식이 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우리 또 미소 씨가 또 먹을 줄 아시는군요, 돈가스를. 제가 또 먹는 거에 또 일관견이 있어요. 맛있어. 소스 맛있네요, 이렇게 먹는 거. 진짜네요? 약간 지금 숨이 죽었는데, 돈가스가. 네. 이걸 딱 넣으니까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맞아요. 되게 깔끔해, 느낌이. 조합이 좀 잘 맞는 듯한 느낌? 맞아. 뭐, 마치 팀워크. 약간 고구마 위에 김치게 올려서 먹는 느낌? 표현도 좋으신데요? 돈가스는 참 언제 먹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열심히 돈가스를 먹어봤는데요. 이제 히든 메뉴를 공개할 차례입니다. 자, 토니안의 히든 메뉴는 함박 스테이크와 돈가스 세트 메뉴예요. 제 히든 메뉴는 한우 불고기 돈가스입니다. 마친남 뉴스의 톤덕 기자의 자존심 대결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과연 어떤 메뉴로 여러분을 또 만족시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먼저 제가 준비한 핫한 메뉴는 바로 햄버거 스테이크 돈가스입니다. 와. 네. 아니, 돈가스랑 햄버거 스테이크랑 같이 이렇게 한 접시에 나오는 거구나. 네. 자, 잠시 제가 설명을 히든 메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급 돼지고기로 만든 돈가스와 1등급 2 플러스 한우로 만든 햄버거 스테이크가 됐습니다. 정말 이 두 조합이 환상의 맛을 내는 메뉴인데요. 이 메뉴에 또 주제가 있다고 합니다. 네. 핑미. 뭐라고요? 제가 대신해 드릴까요? 핑미. 맞아요, 그 노래예요. 핑미. 이렇게 픽업하고 싶은 맛. 그렇죠. 와, 이 햄버거 스테이크 비주얼, 그 윤기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보세요. 사실 쇼핑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38,900원. 근데 아마 스테이크를 드셔보시면 네. 이게 그냥 일반 함박 스테이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와, 무엇보다 진짜 양이 푸짐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마친남 뉴스 기자 김재덕의 당당하게 선보일 수 있는 바로 그 메뉴 한우 불고기 돈가스입니다.
아무나 먹을 수 없는 한정판 메뉴 선택된 분들만 먹을 수 있다고. 아, 진짜요? 합니다. 예. 왜요? 왜 선택돼야 돼요? 하루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딱 하루 양이 15팀이 먹을 수 있는 양만 하루에 준비하기 때문에 예. 빨리 오셔서 드셔야 돼요. 저 이거 보니까 갑자기 네. 우리 트와이스 후배들의 철업이 생각나요. 철업이요? 철업. 네. 한번 불러주세요. 5, 6, 7, 8 철업 베이베 철업 베이베 좀 더 힘을 내 좀 더 쉽게 마음을 주면 돼 그래 네가 날 더 좋아하게 될까 치얼업 뭔가 이걸 먹으면 되게 힘이 날 것 같아요. 이 치얼업 되는 분위기로 한번 그럼 이제 히즈 메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는 육수를 일단 맛봐야겠어요. 원래 국물이 맛있으면 모든 음식이 일단 기분이 좋아. 아, 이거 설마. 이거 육수 맛있으면 밥 말아 먹어야 되는데. 오! 아, 이 파향. 근데 국물이 되게 깔끔해요. 뭔가 불고기 하면은 되게 달 것 같잖아요. 파의 은은한 향이 약간 달콤한 국물과 굉장히 조합이 괜찮아요. 맞아요. 맞아요. 국물만 먹어도 맛있다. 간이 정말 딱 좋은데? 그러니까 국물만 맛봤을 때도 맛있었는데 이거 한 입에 쏙 넣으면 굉장히 힘이 나지 않을까. 아까 민재 씨가 노래 불러줬던 것처럼. 전업 베이베, 전업 베이베, 좀 더 힘을 내. 난 셔럽 베이비라는 줄 깜짝을 했어. 죄송해요. 와. 간이 딱 알맞아요. 그리고 여기 소스 있는데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은 고추냉이 맛이 나면서 맛있어요. 아, 일단 이게 고기랑 이 야채랑 이렇게 어울려지니까 일단 색도 너무 좋고 먹었는데 고기가 쫀득쫀득해. 고기가 쫀득쫀득한데 파랑 또 이 숙주랑 아삭아삭하면서 조화가 너무 좋네요. 국물에 밥 말아 먹어도 진짜 맛있다. 사고 같다. 와. 야, 맛있네. 보통 수입산 고기는 냉동과 해동으로 인해서 고기의 향을 느끼기 쉽지 않거든요. 질 좋은 한우에서 나는 그 특유의 분유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분유 냄새 같은 거. 그런 게 딱 느껴져요. 근데 이게 양념이 되어 있는데도 그 향이 느껴진다는 게 고기가 얼마나 신선하고 좋은 고기를 쓰는지 딱. 아, 저도 똑같이 느꼈는데 진짜요? 표현하기 쉽지 않았었는데 정확히 제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벌써 다 먹었어요. 우와! 근데 이게 좀 졸이면 졸일수록 국물이 훨씬 맛있어요. 더 깊은 맛이 느껴져요. 깊은 맛이 나죠. 이 간장이 또 제가 잠깐 아까 사진을 들었는데 2년 동안 숙성을 한 간장이라 맛이 깔끔해요. 달라요. 또 형, 이거 또 내 히든 메뉴라고 또 몰래 또 염탐하셨네요. 사실 지금 먹고 나니까 조금 불편해졌어요. 그쵸. 이제 함박스 테이크. 못 먹겠어요. 네? 저도 형 배불러요. 안 돼요! 후회하세요. 돈가스에 한우 불고기를 먹었는데 함박스 테이크를? 근데 사실 먹어보고 싶긴 해요. 근데 비주얼이. 제가 일단 먹어보면은. 네. 여러분 드시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정말 이 함박스 테이크의 고기 향이. 야. 갈비 맛 나. 갈비. 그죠? 구운 갈비 맛이 나는 그런 함박스 테이크인데. 빵에, 고기에. 통째로 다 먹고. 아이고. 햄버거를 만들어 버리셨네요. 어때요? 와. 안 먹고 왔던 것 같았거든요. 아유, 정말. 요즘 제가 단 게 좀 땡기는데, 대단하니 또 제 입이 맞네요. 근데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옆에 돈가스까지 있고, 계란도 있거든요. 이 돈가스를 튀기는 또 기름과 함박스테이크를 굽는 게 또 다릅니다. 다른 또 올리브유를 쓰고 있어서
그리고 또 고기를 두 번 익혀서 또 기름기를 빼고 담백함은 두 배로 만드는 스테이크라는 거. 자, 이제 히든 메뉴를 드셔보셨잖아요. 네. 뭐 간단하게 좀 재미있는 시식평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이걸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민재 씨 표현 궁금한데요. 뭔가 조금 색다른 매력이 있잖아요. 네. 특이한 매력이 있는데 맛 표현도 조금 특이하게 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네. 옛날에 그 소가 돼지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지켜주고 싶었어요, 돼지를. 소가. 소가. 근데 돼지가 병에 걸려서 일찍 죽었어. 아, 나 살아서 뭐하냐. 아, 나도 같이 죽어야지. 나 죽은 거야. 하드니 이걸 안타깝게 여기고 네. 다음 생에 또 돼지와 소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얘가 지금 여기서 혼자 이러고 있는 걸 얘가 본 거지, 소가. 아, 너만 먹으면 사람들이 조금 물릴 수 있으니까 내가 너의 세트가 돼서 도와줄게. 아~ 야.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커플인 거죠. 내가 너의 세트가 돼줄게. 너는 아이의 입맛을 돋궈라. 나는 부모의 입맛을 돋구겠다. 그렇죠. 네. 이 식당의 가장 좋은 점은 네, 가족 단위로 이렇게 요즘 이제 날씨 좋아졌잖아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나들이 나와서 네. 우리 자녀분들이랑 부모님들과 함께 맛있는 오붓하게 앉아서 한 끼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작진이 이번에 저희가 또 먼 길을 왔다고 또 아침부터 또 저희가 피곤하고 네, 좀 지친 이 몸을 피로를 덜기 위해 준비한 게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앞에 보이시는 이건 뭘까요? 한문이 적혀 있는데요? 뭔가 새가 새 그림이 있는데 벌즈 네스트. 벌즈 네스트. 새 집. 둥지. 네. 새 둥지 맞습니다. 이게 바로 동양의 캐비어라고 불리는 제비집. 아. 제비집. 옛부터 황제가 보양식으로 먹었다는 그 바로 제비집인데 뭐 중국의 양귀비 그리고 서태후 등이 즐겨 먹었다는 설이 있고요. 젊음을 유지하는 데 탁월하고 피부 미용에 최고라는 네. 지금 조금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 저희 어떤 스태미나를 올릴 수 있는 바로 그 제비집 미용. 생활량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수에게도 정말 좀 댄스 가수에게도 탁월한 음료. 갖고 싶죠? 네, 저에게 진짜 꼭 필요한 음료입니다. 맞아요. 이제 곧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제덕 씨에게 필요한 음료지만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팀을 나눠서 게임을 해서 이긴 팀에게 보상으로 역시 네. 공짜는 없군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네? 장어! 뱀. 뱀장어, 꼼장어. 뱀. 회. 뱀. 콩국수. 잔인해요. 그거를 어떻게. 냉면. 추탕! 정답! 정답입니다. 와. 너무 쉽다. 와, 설명도 잘하고 잘 맞춘다. 오! 이 때부터 알았어. 네, 저희 다시 가겠습니다. 네. 시작! 야, 설명 좋은데. 닭. 닭고기. 닭고기야. 큰, 큰소. 뭐야? 닭고기야. 삼삼. 닭고기. 와, 이제 다 나왔, 다 나왔는데 이것만 안 나왔어. 닭고기. 닭갈비 기다려. 너 갈비 다. 닭갈비? 야! 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15초 8.25. 와, 잘했다. 손이 드리겠습니다. 야! 예! 예스! 잘 먹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피로한데. 네. 아니, 진짜 한 입에 다 털어놨네요. 나 진짜 알았어. 아. 예? 제다가 좀 먹어봐 할 줄 알았어. 아니, 양이 너무 작아. 아, 진짜 주고 싶었는데. 무슨 맛이에요? 그냥 꿀물 맛이에요. 한 입 먹어볼래? 아니.
아, 뭔가 고고생심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재밌게 또 게임도 해봤고, 저희가 또 제비집 음료로 또 이렇게 스태미나도 보충을 했기 때문에 다음 맛집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제가 함박스테이크는 갈비맛이 나는데 그랬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고기를 먹는데 갈비를 또 별로 안 좋아해요. 맛있긴 맛있었는데 한우 불고기가 더 제 스타일이고 제 입맛에 맞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한우 불고기 돈가스 딱 기억에 남는데 불고기 하면은 사람들이 맛을 이렇게 어느 정도 직감을 하잖아요.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른 데서 먹던 그런 불고기 양념과는 좀 차원이 다르게 훨씬 깔끔하고 담백하고 엄청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화성입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제주도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맛집남 두 번째 뉴스에서 선보일 메뉴는 바로 제주 흑돼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맛집남에서 이베리코 흑돼지를 먹을 때 이 제주 흑돼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렇게 다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어요! 이제 좀 보시면 이야, 와, 이제 굉장히 기대돼요. 네, 기대되죠? 네. 아, 이제 빛깔 보세요. 기름 발라놓은 거 아니죠?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윤기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소고기인 줄 알았어요. 또 마블링이 그렇죠. 마치 등신같이 맞아요. 네. 흑돼지가 또 사실 마블링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또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있는데 네. 보시면 이렇게 모듬 네. 모듬으로 제가 한 마리를 준비를 했고요. 이게 무슨 부위예요? 다? 오겹살, 오겹살. 그리고 항정살, 목등심, 그리고 갈매기살 이렇게 딱 네 가지 부위가 한 세트인 거죠. 네. 그렇죠. 뭐 사실 돼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먹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겹살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요. 오겹의 포인트는 사실 껍질이거든요. 아. 돼지 껍질이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식감이 쫄깃쫄깃한 거예요. 아, 오겹살에는 껍질이 붙어있어요? 네. 빨리 먹고 싶어요. 그래요. 자, 우리가 뭐 시간 끌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 네, 그리고 여기는 또 보시면 이렇게 밑반찬이 나와 있는데 특이한 점이 사실 저 콩나물이랑 네. 김치는 자주 봤는데 고사리가 있어요. 이것도 구워 먹는다. 네, 고사리도 구워서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집에서는 모든 이제 이 고기부터 네. 다 구워주신대요. 네. 아, 원래 구워주는데 저희는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직접 구워 먹는 걸로 진행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래서 과연 저희가 얼마나 잘 구울 수 있을지 이것도 오늘의 맛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갑자기 어디선가 막 야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귀한 제주도 흑돼지를 형이 굽겠다는 거 형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죠? 아, 오늘은 저한테 한번 맡겨주시고 혹시 보시다가 이건 아니다 그러면 부절을 눌러주세요. 부절을 누르시면 제가 스톱하고 그만 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요? 고기 굽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 괜찮으세요? 고기 말고요. 아, 저는 고기 못 구워요. 왠지 데코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토니 형은 항상 자기가 고기를 잘 굽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네. 고기 잘 굽지도 못하면서. 고기 아니, 잘 굽는 남자가 멋있더라고요. 멋있잖아요. 뭐 사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어요. 뭐 소고기를 뭐 처음에 뭐 한 면을 뭐 몇 분을 구워야 되고 막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자기 취향이고요. 네. 네. 뭐 겉을 좀 바삭하게 먹고 싶으면 뭐 바삭하게 먹는 거고 그건 뭐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돼지고기는 잘 구워 먹어야 되죠. 제주도에서는 보통 고사리랑 함께 이렇게 고기랑 구워 먹는다고 해요. 네. 특이해요. 빨리 먹어보고 싶다. 자, 고기를 그러면 올려보겠습니다. 야. 소리 봐. 고기는 언제 어디서든 항상 정답인 것 같아요. 맞아요. 흑돼지 많이 드셔보셨어요, 두 분은? 많이 안 먹어봤고, 저는 제주도에 이제 스케줄 있어서 한번 갔을 때 네. 그때 처음 먹어봤는데 그때 저희가 그 흑돼지를 먹고 2kg를 쪄왔죠. 네. 오. 하루 만에. 아, 진짜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거의 한 3일치를 식사를 하루 만에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또 걸그룹 여러분들 평소에 관리하시느라 네. 잘 못 먹을 때가 많은데
고기 이렇게 가끔 한두 입 들어가는 순간 그냥 온몸에 전율이 참기 힘들거든. 네. 모든 정신을 내려놓게 되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이성을 잃고 그럼 지금 이제 이성을 한번 잃어보려고요. 이성을 잃으셔도 좋습니다. 네. 어, 냄새 못 참겠어요. 와. 고기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고소한 고기 향이 또 국분을 자극해요. 아, 고침이.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익었어요? 항정살은, 어, 잠시만요. 아하, 일단. 이 안을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 살짝, 아, 살짝 조금만 더. 여기는 익었어. 이거는 익었어. 어, 이거. 타이티 분들 먼저. 드셔보세요. 또 매너남 우리 어? 맛집남 플러스 매너남 우리 또 이제 게스트분들 챙겨줘야지 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아유. 잘 먹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먹어볼게요. 드셔보세요. 아, 내 쌀 봐. 야, 드셔보세요는 말은 했는데 내 친구 정도 넘어가네. 그래요. 빨리 익어야 되는데 이거. 이게 항정살이죠? 네. 항정살이에요. 아, 대박, 진짜 맛있어. 육즙이 퍼지는 순간 바로 나오네요. 대박, 진짜 맛있어. 오. 오. 왔어요? 진짜 맛있어요. 필이 왔구나. 찡글찡글해요. 쫄깃쫄깃. 이게 또 우리 열심히 굽는 우리 또 형을 안 챙겨주면 나중에 또 삐지거든요. 아, 삐져요, 삐져요. 아, 뜨거우니까 이빨로 이로 이로. 진짜 맛있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 와, 진짜 청순하다. 완전 탱글탱글하지 않아요? 탱탱해 고기가. 우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응, 막 함정이 막 튕겨. 어, 맞아. 탱탱탱탱글. 그래서 약간 스프링을 씹는 느낌이 들려는데 이가 이렇게 왜 튕기는 거 있잖아, 느낌이. 네. 탱탱하는 이제 차를 쳐요봐. 와, 역시. 아직도 한 방에서 못 보내놨어요? 아, 이 치즈. 돼지는 과학이네. 에? 네? 이 느낌 다 익은 것 같은데. 와. 얼굴 생겨, 엄마. 목이 아파. 아, 목이 아파. 아파요. 어떡해요? 화장실 화장 안 되세요? 너무 힘들어. 좀 가려서 분명히. 아, 잘라주신다. 보시면서 답답하신 거야. 어? 그게 아유, 아닌데. 왜 저렇게 써니? 매점에 고기를 이렇게 싹, 어? 듬뿍 찍어가지고, 또, 하, 등짓도 한 입에 또, 먹는 게 또 맛 아니겠습니까? 아유. 뭐, 제주도에서는 1년 내내 매점으로 밥을 먹는데요. 와. 근데 1년 내내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맛있다. 뭐 드셨어요, 지금? 등심. 등심이 진짜 등심. 맛있어요. 어, 진짜. 이거 뭐 사실 소도 비할 때가 아니에요. 소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 등심의 육즙과 이 멜젓이 어떻게 이 궁합이 어떻게 변하죠? 환상적인 궁합이라고 얘기하셨죠, 진짜. 아, 정말. 아니 지금 사실 이 오겹이랑 돼지 부위들이 네. 멜젓도 맛있는데 요거 네. 치즈도 또 찍어 먹어봐야 돼. 저는 왠지 베이컨이랑. 오겹을 말아가지고 비주얼 좋네. 와. 치즈에. 와. 딱. 좀 올려드릴까요, 치즈를? 이거 먹어본 적 없잖아요. 오겹 베이컨 치즈. 자, 먹어보세요. 아우, 감아가지고 한번. 와, 어떻게 헹구신 거예요? 네? 되게 유연하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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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저는 그럼 매젓에 찍어 먹어볼게요. 어때요? 오겹? 진짜 대박. 치즈가 괜찮아요? 진짜 그냥 치즈랑? 고기랑? 와, 이거 돼지고기를 치즈랑 먹어보면 처음인 게
계란도 있어가지고. 맛있어. 와, 혁개랑 맛이야. 진짜. 근데 여기는 약간 전체적으로 돼지가 애가 너무 맛있어요. 저 지금까지 먹은 오각살 돼지고기 중에 제일 맛있어요. 와, 그 정도의 찬스를 지금.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고사리. 고사리. 제가 지금 먹어보니까 얘는 요 흑돼지 있잖아요. 얘는 부잣집 흑돼지. 부잣집이요? 얘는 부잣집이야. 얘는 잘 먹었어. 진짜 잘 먹었고. 살, 얘가 약간 살이 느낌이 뭔가 고급스러워. 통통하잖아요. 얘가 뭔가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근데 이렇게 돼지고기를 먹는데 이렇게 탱글탱글한 돼지고기를 처음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오겹살은 진짜 고기와 또 비계 그리고 마지막에 이 껍질. 껍질, 쫄깃쫄깃한 껍질. 이 삼박자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 이거 진짜 훌륭한데? 매일젓에 찍어서 고사리도 같이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래, 그래. 그걸 잊었어. 또 제주도에서는 고사리와 함께 먹으니까. 맛있다, 이거 좋으니까. 하나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어지러워. 아이고.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따로 오고 싶어요, 화성까지. 저는 보통 소금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아, 이렇게 먹어보니까 소금이 필요가 없어, 진짜. 와, 고사리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새롭다. 맛이 되게 새로워요. 처음 느끼는 맛이에요. 같이 먹는 이유를 알겠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돼지고기보다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되게 탄력 있다고 해야 되나? 그 약간 이 사장님만의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이 흑돼지 탄력은 네네. 여기 이제 사장님께서 흑돼지를 영하 2도에 이틀 숙성을 한 후 아직도 냉장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이 쫄깃쫄깃한 탄력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돼지인데 그냥 비계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단련된 비계 있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단련된 비계? 그러니까 왜 뱃살도 그냥 물컹 뱃살이 있고 약간 근육 뱃살. 어, 탄력 있는 뱃살이 있거든요. 근육돼지. 얘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얘 배는 좀 탄력이 있어, 지금. 근육이 있다. 예. 계속 손이 가네, 진짜. 아, 그리고 고기가 또 잡내가 전혀 없죠. 잡내가 없어요, 진짜. 이 포도주에 숙성을 또 하기 때문에 네. 깔끔합니다. 모든 잡내 싹 잡는. 가면이랑 이거 뭘까요? 되게 부드러워요. 먹어봐요, 이거 가면이랑. 맛있어. 약간 비주얼은 그 스테이크 야게 쓴. 어, 맞다. 그런 느낌이네. 어느샌가 고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앞으로 한 세 판 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세 판? 네. 고사리가 떨어졌어요. 아니, 고사리 좀 넣으세요. 김치도요. 아,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요, 고사리가. 예, 네. 네, 진짜로. 그럼 살짝 응대해서 돼지도요 이러면은 줄 것 같은데. 돼지도요. 서비스들. 미안한 게 먹기 전에 그렇게 막 입맛이 있진 않았거든? 맞아. 근데 먹으면서 입맛이 녹아지는 거 있잖아. 맞아요. 고사리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네. 고사리에만 손이 가. 다른 반찬은 손이 안 가고. 건강한 흑돼지를 지금 먹은 느낌이고. 웃을 수가 없어. 저희가 사실 이제 이렇게 먹고. 네. 볶음밥이 또 나옵니다. 아, 먹어줘야지, 볶음밥. 볶음밥 먹어줘야 되죠? 네. 먹어줘야죠. 볶음밥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너무나 예쁘게 나오는데 저희가 그 전에 히든 메뉴를 또 먹어봐야 되기 때문에. 아유, 맛있게 먹네, 그냥. 언제 이렇게 복스럽게 드세요? 추가! 어! 고기 추가! 고기 더 먹어야죠! 네! 야, 히든 메뉴 먹어야 돼요! 히든 메뉴고, 히든 메뉴고 먹어 지금 고기를 더 먹어야 돼요! 너무 맛있어요! 자, 고기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먹었잖아요! 고기는 어디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진정해 주시고, 그냥 마음을 잠깐 진정하고, 이제 히든 메뉴를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저 토니안의 히든 메뉴는, 칼칼하고, 매콤하게 잡아주는. 순두부찌개. 우와! 오!
말할 필요 없네요. 저의 히든 메뉴는 제주도 흑돼지가 들어간 김치찌개. 봐봐, 방금 나오잖아요. 와우. 아, 맛있는 뉴스의 톤더 기자의 자존심 대결 두 번째. 제가 준비한 히든 메뉴는 바로 순두부찌개입니다. 아우, 얼큰해 보이죠? 네. 매워 보이는데요, 굉장히. 근데 비주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냥 네. 온 정신이 김치찌개에 있었죠? 네. 아니, 지금 계속 순두부 얘기하면서 눈은 김치찌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순두부는 신경도 안 썼잖아요, 그쵸? 아, 근데 지금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어가지고 시선이 자꾸만 김치찌개한테 가긴 가네요. 맞아. 이 겉모습은 파워와 두부밖에 안 보이지만 이 김치찌개 매력은 안에 숨어 있습니다. 뭘까요? 또 뭘 숨겼어? 우와. 일단 우와. 목살이 이렇게 왜? 목살이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대표님 얼마야 이게? 말도 안 돼. 아니 이거 1인분 맞아요? 2인분이죠? 아니 나 이거 꺼내서 다시 구워 먹겠어 또. 야, 엄청나게 큰 고기가 들어있네요. 아, 너무 벌써 형도 돼지고기 현혹됐어요. 와, 아, 형도 김치찌개 현혹돼 있어 지금. 아니요, 저는 순두부. 네. 근데 순두부? 순두부가 더 먹어보기 쉽게 생겼다. 자, 뭐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이 순두부는요 초당 순두부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순두부 유명한 그 그걸 거예요. 아. 초당 순두부가 뭐냐면요, 이 바닷물로 간이 되어 있고 또 염분이 일반 순두부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들부들하고 굉장히 그 부드러운 그런 순두부라고 보시면 돼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먹어봐야죠.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순두부가 다른 일반적인 순두부보다 약간 포슬포슬한. 뭐야? 왜? 소리 지른 거 아니죠? 왜 불렀어? 이런 순두부 처음 먹어봐. 약간 순두부 느낌이 다른데요? 그러네요. 그죠? 약간 되게 얼핏 보면 계란찜 같기도 하고. 약간 더 포슬포슬한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는데. 이게. 와. 이게 또. 밥을 부르는 맛. 맞아요. 내가 딱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게 짭조름 해가지고 매콤하다 보니까 밥이랑 같이 이렇게. 이거지, 이거. 이렇게 해서 밥이랑 이제 두부랑 이렇게 슥슥슥 비벼가지고. 야, 우리 해산물이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시원한 맛이 두 배. 진짜 미소 씨 말대로 한 입 먹자마자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딱 생각이 났어요. 이거를. 이게 막 그냥 부어 퍼가지고. 두부를 퍼서 밥이랑 비벼서 여기 앞에 있는 김이랑 싸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먹을 줄 안다. 가서. 와. 와. 밥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네. 바다의 향이 진한 게 사실 아까 육지 갔다 왔잖아요. 네. 이제 제주도 앞바다. 제주 앞바다에서 먹는 순두부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 아닌 느낌. 네. 두부도 육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와, 진짜 아까 살짝 죽을 뻔한 제 입맛을 다시 한번 또 불태우는 심폐소생 술 순두부. 아, 아. 이름 좋네. 이름 좋아. 심폐소생 순두부. 이거 포장해 가는 사람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와, 나 진짜 집에 가져와가지고 둘이 그냥 소주 한 잔 이거 하나만 딱 있으면. 저는 맥주파이기 때문에 맥주를 맞다 맞다 그렇네. 먹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김치찌개 뭐 먹고 싶어요? 또요? 하지만 또 들어가실걸요? 이거 또 김치찌개가 잊혀지면 안 되니까 이거 또 흑돼지가 통째로 들어갔는데 또 안 먹어볼 수 없죠. 그렇죠. 나도 제 덕심에 의미하지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돼지가 김치에 빠진 돼지거든요. 아~ 저는 정말 김치찌개 나왔을 때 돼지고기 들어있으면 정말 좋아요. 맞아요. 저희 히든 메뉴의 김치찌개도 밥 한 공기 다 먹겠네 이러다가 또.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국물 막 먹어. 먹는 순간 승리가 나에게 왔다 딱 느껴지네요. 아 시원하다. 와 그 옛날에 그 할머니가 해준 그 김치찌개 맛 생각나요. 맞아요. 좀 더 예스럽고 좀 더 깊은 느낌? 되게 깊은데 되게 시원한. 역시 아 고기가 진짜 맛있네요. 근데 김치찌개에서 또 고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김치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네, 김치가 맛이 없으면은 아무리 잘 끓여도 맛이 없더라고요. 그쵸. 이 국내산 김치를 한 번 볶고 그리고 3일 동안 냉장 숙성시킨 그런 김치거든요. 아, 볶은 김치구나. 네, 한 번 볶아서 냉장고에 3일 동안 숙성해서 이렇게 싹 김치가 나오는 거죠. 아, 이게 볶은 김치예요? 나 이렇게 김치찌개 고기가 입안에 이렇게 두툼하게 씹힐 때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아, 맞아, 맞아. 국물에서 살짝 멸치 맛이 나지 않아요? 정확했어요. 이게 고기도 지방이 적은 고기를 썼고 또 멸치 육수도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아. 잡내가 또 없죠. 그리고 느끼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구나. 처음 딱 먹었는데. 분명히 아까 전에 확실히 배불렀는데 계속 지금 먹고 있어요. 먹을 수밖에 없는 맛이에요. 김도 맛있어요, 여기. 집에서 먹는 김보다 맛있죠. 조목기 떼놓고 지금 밥을 한 공기 거의 다 먹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지 배워가지고 네. 나중에 제 미래의 남편한테 끓여주고 싶어요. 이소양이 그런 그 꿈이 있어서 지금 또 열심히 이렇게 많이 드시러 다니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그냥 먹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 이제 며칠 전부터 가을이 되었잖아요. 그 진짜 맑은 가을 하늘에 둥둥 떠있는 그 구름을 제가 따서 먹은 듯한 느낌? 아~ 그 구름이 제 입속으로 들어온 느낌? 아, 순두부가? 네. 그게 다른 순두부랑 좀 다르잖아요. 초당 순두부. 마치 솜사탕처럼 달콤한? 그쵸. 살을 녹는. 그쵸. 아, 진짜 아름다운 표현이다. 네. 그러네요. 오늘 맛집단 돼지 스페셜로 또 이렇게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저희가 오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맛있게. 네. 네네. 그러니까 돼지 스페셜이니까 약간 우리가 돼지가 된 기분이에요. 네, 근데 너무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멤버랑 한번. 아, 무조건 오고 싶죠. 다들 체력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네. 콘서트 연습을 열심히 하는 중이라 그래서 멤버들이랑 큰 판에다가 지글지글 뽑고 먹으면은 힘내서 더 열심히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뭐 오늘 뭐 발표 안 해도 뭐 저는 당연히 아니에요, 이기지 아니에요. 않았을까? 아니에요. 그래요. 4대 3으로 보니스 그래요. 아, 나 지난번에 져가지고 진짜 얼마나 속상했는데. 승리하신 토니 씨께는 저희가 아까 제비진을. 우와. 오! 정말이에요? 우와. 아, 저 아까 사실 그 제비진 먹고. 업되셨죠? 네, 저 굉장히 지금 달라졌었거든요, 느낌이. 어. 나 같으면 게스트 준다. 네? 그 훌라는 자기가 가져가. 나 같으면 게스트 선물로 주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자, 맛집이다. 아니 혼자 이 싹 다 깼다고? 아니죠. 나눠 먹어야죠 당연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네 오늘 또 맛집남 돼지 특집. 네 우리 또 타이티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또 더욱더 즐겁지 않았나. 뭐죠? 네. 왜 갑자기 빵 터지신 거죠? 웃음 포인트가 뭐였나요? 말해주세요. 아 돼지 특집 타이티 여러분들이라니. 아니 너무 찔리는 거 아니야?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 아니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본심이. 아 정말 사과하세요.
사라드립니다. 아, 근데 서, 어. 그래, 네. 아, 나도 좀 얘기하고 듣다 보니까 너무 민망한데. 아, 근데 두 분 마르셨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난 모르겠다. 자, 오늘 돼지 특집으로 꾸며진 네, 맛집 남을 또 우리 타이티 여러분들과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더 즐겁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시면 또 찾아주시면. 돼지 특집 때 또 불러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 돼지 특집 때 또 만나뵙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